그 뉴스를 보다가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회고록 같은 거를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다 버렸더라고요. 누가? 모르겠어요.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 집에서 그렇게 이사 가면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선물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? 그 버린 이유가 뭘까요? 이유가 있어요. 버린 이유라기보다 이유를 갖다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들을 자기네 발 아래로 두었다고 보여지는 거지. 그랬으니까 그네들에 대한 회고록이나 자기 그 대통령들의 살아왔던 자기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있잖아. 회고록이라는 게. 그러니까 자기 발 아래라고 생각한 거겠지. 전직 대통령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짐이고 쓰레기겠지. 그래도 재활용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. 찢어 밝혀서 태워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있는 것 같아.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뭐 이러잖아.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러기 때문에 배려가 지금 뭐야. 배려가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겠지. 그러니까 전직 나라님 했던 그네들도 무시하는 마당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더 무시하는 게 당연하겠지.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. 왜 그러고 사는지. 어차피 자기네들이나 나나 몇 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게 살다가 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자기 발 아래다.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들 책을 내가 왜 보냐 이런 뜻이겠지. 이거는 맞을까? 그 사람은 회고록 안 쓸까 몰라. 지금 이 양반은 회고록 쓰면 뒤에 빼고 나오지 않을까? 그렇겠지. 그런 건 빼고 쓰겠지.